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미라클 모닝은 미국의 작가 할 엘로드가 만든 말인데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침묵과 도서 그리고 명상 아침 일기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성취감이 들기도 한다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해진 일과를 소화하고 저녁에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하루에 지친 나머지 나를 돌아볼 새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미라클 모닝은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비발디의 밝은 곡으로 시작해봅니다.
네, 화요일 아침 아름다운 세상에서 함께 하신 첫 곡은 비발디 실내협주곡 D장조 리옹보노 992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를 오늘은 로르 라멘토 앙상블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 기상을 유난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침 컨디션은 수면의 양보다는 아침 컨디션에 대한 자기 암시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누워서 오늘 늦게 잤으니까 내일 아침엔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김없이 아침이 피곤하고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즐거운 목표를 가지면 좋다고 합니다. 자, 화요일엔 아세진 청취가 그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군가는 기도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아침 운동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누군가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행복한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편안한 음악은 늘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TN 라디오 울림 채널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화요일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따뜻한 우리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그나마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은 아름답게 하고 또 때로는 넉넉하게 하고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배고픈 형제에게 치킨을 제공한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본 소설이죠. 우동 한 그릇에 보면은 1년 중에 마지막 날이 되면은 삿포로 우동집 부케정은 한 가족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이 전부인 이 가족은 셋이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키곤 하는데요. 그 행색이 남루해서 주인은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2인분 같은 1인분을 내어놓곤 했는데요. 저는 이 단편 소설을 읽을 때면은 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소설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편지를 통해서 홍익대학교 앞에 치킨 가게를 하는 박재휘 씨의 선행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쓴 편지에 따르면은 이 학생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동생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 동생이 길거리에서 치킨을 먹고 싶다고 보채했는데요. 그가 가진 돈은 5천 원이 전부였다고 하네요. 동생의 투정에 치킨 가게 앞까지 갔지만은 부족한 돈에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계속 동생과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박재희 씨가 아이들을 가게로 불러들여서 치킨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학생이 5천 원밖에 없는데
그만큼만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박재희 씨는 돈은 걱정하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했답니다. 이후에도 박재희 씨는 형제에게 치킨을 주고 때로는 동생을 미용실에 데려가 이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박재희 씨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데요. 학생의 편지를 받고 박재희 씨가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은 배고픈 형제에게 치킨을 제공한 치킨집 사장 박재희 씨 이야기를 훈훈한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 림스키 콜사코프의 트롬본 협주곡 B플랫 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B바체였습니다. 자크 마워의 트롬본 연주였고요. 클라크 런델이 이끄는 국립북부대학 관악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죠. 먼저 울림 앱 게시판, 네. 울림 앱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틀어놓고 뭐 아침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산책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충분히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죠.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앱을 이용하시면서 게시판 이용하시면서 공유 버튼 누르는 거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네, 훈훈하게 우리가 잘 이용을 하고 있죠. 유튜브 바로 보이는 라디오. 네, 울림 라이브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원이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혹시 선물 받으시거나
주소 보내주세요 하면은 샵 1252번 우물정 1252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울림 라디오, 네, BTN 라디오 여러분들 검색하시고 또 친구 맺기 하시면은 그곳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혹시 모르면은 메모하셔도 됩니다. 손편지 쓰실 때요.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 길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윤활유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하게 울림 라디오가 성장해 가는 데 바로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죠. 예,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그 방송이 없는 날 사찰에 있을 때는 그 아침 시간에 공양 끝나고 뭐 차 한잔 하기도 하고 또 그 여름 같은 때는 일찍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기도가 있을 때는 기도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침 시간에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앉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큰 힘도 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3월 1일 개국 26주년 네, 특집으로 예, 울림스테이션 여러분들 보셨죠? 네, 순간적으로 1700명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물론 사회를 보면서 무대 위에서 뭐 몇천 명, 3천 명 이상도 제가 그 관객 있는 곳에서 사회를 봤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가슴이 좀 떨리죠. 네, 그런데요. 나중에는 무념무상이 되고 그 관객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은 저도 무념무상으로 이 시간을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힘이 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울림 게시판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어떤 중생 우리 거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불국사에 관한 네, 이렇게 일화를 또 쭉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게시판으로 들려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들레님이 게시판에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네, 스님 반가운 봄비 덕분에 푸석푸석 했던 마음이 촉촉해진 화요일 아침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스티브 브라카스의 예, Escape란 곡을 신청해 볼까 해요. 달갑지 않은 일로 마음이 복잡해진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승화시키기 위해 듣는 힐링 음악이에요 라고 했는데 아 스티브 브라카 저도 가끔 이거 듣는데요. 좋죠. 네, 자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대신 불자님 네 아세진 스님 시흥 법련사에서 방송국 나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요 아침 시간에는 차가 많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고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년 마보이님이 오늘은 게시판에 글 남기셨네요. 오늘이 결혼 20주년이라고요. 네, 이에 연하셨어요. 역시 네 우리 중년 김중년 씨 팬답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산장을 통째로 빌려버린 남편. 숲속에 둘러싸여 오롯이 우리 둘 캥거루들이랑 새들 보면서 핫초콜릿 마시고 있네요. 진명스님의 목소리와 자연 참으로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셨군요. 박수. 네, 우리 중년 마보이님 남편께서 참 분위기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께도 그 멋진 남편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두 분이 함께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면은 네, 신청곡 남겨주시면 축하곡으로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자, 우리 화연님, 네. 스님 오시는 길 쌀쌀하셨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아이들 개학이라 일부는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 앱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해피님 아드님의 건강한 군생활 기원 드려요. 들으면서 아침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래도 못 듣는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제가 메시지 남기지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아유 세상에나 감사하게도. 네 우리 이보연님 아이고 비 온 뒤 봄날 아침의 풍경은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듯 깨끗한 느낌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 치킨집 사장 박재희님 고맙습니다. 어제 BTN 26주년 개국 특별 생방송 울림스테이션 방송에 많은 애청자들이 유튜브에 실시간 청취를 하는 모습을 보신 후 지명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댓글을 보고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울림을 위해 타 방송에서도 팬들과 댓글로 소통하시는 모습 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왕왕 했습니다. 스님 법체 늘 청안하시고 우리 곁에 부디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부디 오래오래 하니까 우리 김중년 씨 노래 생각나네요. 부디 오래오래. 그래요. 제가 태수영 그 다음 곡으로 부디 오래오래 꼭 그 곡을 한번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해라. 네 적조 강의구님 네 새로운 날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계하는 동장군이 마지막 추위를 줍니다. 스님께서도 건강 챙기세요. 화요일 아침 스님의 목소리와 함께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날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네 함께해 주셨어요. 자 유튜브 게시판 잠깐 볼게요. 우리 월인성 불자님 스님 안녕하세요. 어제 내린 비로 공기가 깨끗해진 상큼한 아침입니다. 귀 쫑긋 세우고 스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고운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화요일 7시 아세진과 함께하는 목표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침 목표,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아세진 함께하는 일. 네. 그리고 다른 날은 우리 다섯 스님이 함께하는 시간들 네, 목표로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고경월 불자님, 스님 최고의 언어, 음악으로 하루를 열어주시는 스님 덕분에 오늘도 여여하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사월님, 안녕하세요. 진명스님. 비, 눈이 많이 온 날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침 3월의 시작, 2시간 스님과 함께 모든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우리 사월님,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보도록 할게요. 허니러버님, 안녕하세요. 조롱 가득 담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쩌나. 얼마나 고단하시면 아직도 눈에 졸음이 조랑조랑 달렸을까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 허니러버님 힘차게 출근하세요. 이 졸음 가득한 아침이었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 어젯밤 저의 주문은 새학기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바꿔야겠다 주문을 걸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상 알람은 출근길 버스에서 내리는 시간으로 알람을 바꾸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얼마나 졸리면 버스 안에 버스 타고 가다가 졸아서 내려야 할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지나칠까 봐 네. 버스에서 내리는 시간을 알람으로 정하셨다고. 아유 세상에나. 우리 허니러버님 자 오늘도 힘차게 힘내시고 3월 한 달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민들레님 신청곡 갑니다. 스티브 브라카스의 이스케이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우리 민들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스티브 브라카스의 Escape라는 곡이었어요. 네, 몇 분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게시판 우리 신정훈 불자님이 안녕하세요, 스님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 도반님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짧은 것은 그만큼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봄을 빨리 맞이하라는 이유이고 3월이 꽉 찬 것은 그 따스한 봄볕을 마음껏 오래도록 즐기라는 이유라 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3월을 맞이해서 그 따스하고 희망찬 봄날을 즐기시길 바래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신정훈 불자님 감사합니다. 네, 3월을 맞이해서 따뜻한 햇살 마음껏 즐기고 마음을 또 키워보는 또 마음을 넓혀보고 깊게 해보는 그런 3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범윤화 불자님은 짧은 2월 그 중에서도 홀렁홀렁 빨간 글씨가 많아서 좋았는데 3월은 까만 글씨로 빡빡하게 숨쉴 틈 없이 박혀있는 3월입니다. 그러나 아세진의 진명스님으로 함께하니 아름답게 새봄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산에는 어김없이 두릅도 눈을 뜨고 있고요. 참 부지런하세요. 벌써 산에 가서 두릅이 움터오는 모습을 벌써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범윤화 불자님. 네, 3월 한 달 까만 글씨가 빡빡하지만 그래도 우리 힘차게 살아보아요. 네, 그리고 김귀선님 아침 눈 뜨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3도면 산이 하얗게 덮였겠다 하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앞산은 봉우리에 살짝 쌓이고요. 먼 산은 제법 하얗게 쌓였습니다. 부산의 아침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 글쎄요 제가 좀 늦게 취침에 들었는데 눈이 약간 폴폴 날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나오니까 약간 하얗게 또 녹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요. 부산은 먼 산에만 쌓여 있다고 하네요. 부산 풍경이 그려집니다. 자, 짧은 곡을 듣고 가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코너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화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쉬고 싶은 분에게는 휴식을, 음악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바로 정보가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름다운 음악실. 중요 음악가들과 그들의 대표곡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해 보는 시간인데요. 아세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실 들으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길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의 클래식과 함께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영화 속의 클래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와 영상 그리고 그곳에 음악이 더해지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통해 유명해진 클래식 음악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쇼생크의 탈출에 나오는 모차르트의 편지 이중창 그리고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이 다양하죠. 그리고 반대로 모차르트의 편지 이중창을 들으면은 앤디가 재소자들에게 그 음악을 들려주는 장면이 떠오르고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들려오면은 유인원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 많으시죠? 오늘 영화에 나온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이지만은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소개한 영화를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영화 레미는 프랑스 소설가 엑토르 말로의 소설 집 없는 아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어느 날 주인공 레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집을 나와서 거리 악사와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이 거리 악사는 과거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사고로 가족을 잃는 불행을 겪은 후에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레미와 거리 악사, 이 둘은 어느새 가족이 되는데요. 하룻밤 머물 곳을 구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때 연주하는 곡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오늘은 이 곡을 함께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바이올린 곡 중에 한 곡인데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를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와 그리고 크루트 마주어가 이끄는 라이프지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조곡 2단조 이 곡을 들어보면은 특히 1악장 부분에서는 메인 멜로디가 참 아름답죠. 그리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조곡 2단조 작품 번호 64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를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와 쿠르트 마주어가 이끄는 라이프지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음악 속에 마음을 맡겨보는 시간이죠. 바로 이 시간 아름다운 음악실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의 클래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참 많고요. 또 여기 나온 영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감동을 잠시나마 다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작가 카렌 블릭센이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살던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소설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그 원작이라고 합니다. 1914년 소설의 작가 카렌 블릭센은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커피 농장을 관리하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은 실패에 가까웠는데요. 카렌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데니스라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죠. 제국주의에 대한 회상과 두 남녀의 사랑 그리고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영화인데요. 그때 흘러나오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마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는 명장면 중에 또 명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곡을 우리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오늘은 알프레드 프린츠의 클라리넷 연주고요. 그 유명한 칼 뱀이 이끄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곡 잘 들으시고 2부에서 반갑게 뵙도록 해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생활 정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새롭게 오늘 들은 이야기, 네, 찹쌀과 기장 차조, 네, 위에 좋다라는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으로 시작해 봅니다. 알비 노니의 Anytime Anywhere를 이 어떤 곡을 가지고 이렇게 편곡을 했냐면요, 알비노니 아다지오를 가지고 앰비언트 팝 스타일로 편곡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사라 브라이트만이 노래합니다.
네, 2부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알비노니 아다지오를 Anytime Anywhere로 편곡이 됐죠. 앰비언트 팝 스타일로 편곡된 것을 오늘은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2부 첫 곡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멜로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부에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사연을 전해드리지 못해서요. 우리 영란님, 한경님, 이해피님. 해피님은 먼저 오셔가지고 후원부터 먼저 남겨놓으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중년 마보이님, 이스마일님, 이경신님, 김경아님, 정호스님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셨고요. 김하정님, 듀스님, 채난이님, 우리 퍼플레인, 예, 미국의 연하불자님, 진선행님, 우리 은솔님, 저절로 가보자님, 순서님, 자스민님, 우리 해조스님, 진주에서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애옹이 애옹이님, 정년정님, 담년불자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1부에서 또 함께해 주시고 2부로 또 오셔서 여전히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마니님, 민들레님, 네, 미인들레입니다. 운성스님도, 자호스님도 오셨고, 노지선님, 네, 함께하고 계시죠. 아마 우리 송산스님은 지금 이 시간에 커피 타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마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요즘 정월에 기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유튜브 1부에서 후원하신 분들, 이해피님, 고경월님, 신지연님, 채난이님, 오린성님, 네. 1부에서 이렇게 또 후원까지 힘을 실어 주셨고, 계좌로 들어오셔서 또 후원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좌로 후원을 해주신 임명희님, 이스마일님, 범윤아님, 민들레님, 김경아님, 이인수님, 우리 강민석 쌤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계좌 후원을 해주셨고, 샨디짱? 네. 그리고 김은아님, 이경신님, 영공님, 계좌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는 이 정성이 저희들한테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울림 라디오를 좀 더 질적으로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들이 늘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격려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이정은님 신청곡 볼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꼭 한번 피아노를 배우면서 치고 싶던 곡인데 아직 배우지 못한 쇼팽의 즉흥곡 제4번 환상, 즉흥 환상곡이죠. 네, 작품 번호 66을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진명스님 방송을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에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이정은님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치고 싶었던 곡이라고 하니까 저도 참 반갑네요. 네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보연님은 스님께서 제 사연 읽어주신 글귀 중 부디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해 주십사 쓴 부분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떠올라 울컥했습니다. 제가 8살에 모친이 자꾸 하셨는데 아버님이 그걸 예감하셨는지 없는 형편에 녹음되는 카세트를 사오셔서 엄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당신도 반달이라는 동요를 부르셨던 8살 기억이 확연하게 떠오릅니다. 아버님이 환갑도 못 보내시고 제 결혼도 못 보시고 자꾸 하셨지만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스님, 동요 반달을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요. 반달도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사연 더 볼게요. 우리 영란님이 스님, 저의 일과는 새벽 일찍 깨어 기본 기도와 사경 108배로 기도 끝내고 아침 준비하고 지금은 출근 중입니다. 와, 우리 영란님 부지런하시다 정말. 네, 바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고 수행자이십니다. 네, 아 그리고 한 시간의 기도가 나머지 23시간을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운성 스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울림 스님들 항상 바른 스승 되어주셔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계사 앞을 지나거나 사찰 주변 아니면은 그 외에 전혀 사찰과 무관한 지역에서라도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스님을 이렇게 만나면 본인이 다니는 원찰의 스님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너무 공손하게 합장하고 인사하는 모습에서 아, 내가 부처님 제자이구나. 내가 수행자이구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느끼는 순간이랍니다. 네, 그런 스님들의 그런 성찰을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언제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합장하고 인사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스님들이 이 옷을 의식하고 수행자로서 삭발하고 있는 이 머리를 의식하면서 눈을 파랗게 뜨고 수행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의 합장 인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답니다.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스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어떤 다른 생각으로 길거리를 딴 생각을 하다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불자님의 합장 인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 법륜아님. 저도 새벽 5시 20분 되면 일어나 10분 명상하다 1시간 법화경 사경하고 선식으로 남편 출근시키고 또다시 울림 크게 활동하고 8시 되면 출근 준비한답니다. 이렇게 부지런들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 네, 거사님, 저 미국에서 이렇게 늘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신데 지명스님, 안방 거사님 모친이 별세하신 소식을 접하셨겠지요. 아, 그러셨군요. 안방 거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그랬군요. 저는 네, 이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우리 안방 거사님 모친이 별세를 하셨다는데 부디 왕생극락 하시길 네,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용숙 불자님, 네, 아세진 스님 안녕하세요. 비 온 뒤라 그런지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오늘도 밝은 마음가짐으로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스님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제주에서 우리 묘법행 불자님이 들어왔네요. 스님 합장합니다. 아들 도움으로 드디어 유튜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봄비가 강풍과 함께 나흘째 내립니다. 오늘은 아들이 첫 출근하는 날이고 생일이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이지요. 스님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축하 메시지를 주신다면 오늘의 의미가 배가 되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묘법행 불자님의 아들 큰아드님이 이름이 안창환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주대학에 이 친구가 아마도 수의과를 전공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바로 교수로 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의 교수로서 첫 출근하는 우리 안창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이 생일이라고요? 네,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어머니가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우리 묘법행 불자님, 두 아드님 의지해서 마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 더 볼게요. 우리 신지원 불자님, 멀리 대만에서 변함없이 들어왔네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요즘 일어나면 손이 부어 있어요. 신진대사가 떨어지나 봐요. 전 울림을 들으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물공양을 하고 사경을 하고 아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요. 근데 주말에는 아침부터 일을 하러 가야 해서 주말은 예외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 신지원 불자님이 아침에 좀 몸이 많이 붓는 형인 것 같아요. 그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붓는 형인데 눈도 뚱뚱 붓고 손도 뚱뚱 붓고 그런데 예, 그렇게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네, 또 마사지도 해주면 건강에도 좋고 정신도 의식이 또렷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함께 다들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2부 이번에는 이정은님의 신청곡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쇼팽의 즉흥환상곡 C샵 단정 작품 번호 66번을 오늘은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봅니다. Thank you.
네, 듣고 오신 곡 이정은 님의 신청곡으로 쇼팽의 즉흥 환상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66번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성질 급한 군뱅이님 네, 들어오셨고 보살보살님 닉네임이 재밌네요. 그리고 안수영님, 상나가정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후원을 우리 중년 마보이님께서 멀리 호주에서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 사랑별님도 보이고 플라워님, 네 0722님, 플라워 0722님이지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러블리님께서 지명스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남기셨고요. 이스마일님께서 저는 새벽 4시 20분쯤 기상해서 가벼운 청소 후 새벽기도 108배 하고 절에 바로 가서 사경을 하는 게 하루 일과 중 최고로 행복한 때입니다. 와, 모두 이렇게 일찍들 기상을 하시네요. 우리 스마일님 너무 부지런하십니다.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하기가 정말 힘든데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으신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하루를 빨리 시작하고 계시네요. 자, 달빛미소님은 지명스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인데요. 온 세상이 새하얀 설국입니다. 3월의 시작인데요. 봄은 언제나 쉽게 오지 않는 듯해요. 동장군이 봄을 쉽게 맞이하지 않네요. 새학기 새 출발 아세진과 산뜻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정은 님이 스님 울림 방송을 알고 늘 아침은 울림 방송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아침은 항상 출근하는 남편 챙겨주고 아이 깨우느라 바쁜데 커피 한 잔과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의 일상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울림 방송으로 열고 있어서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정말. 네. 자, 그리고 신미라님은 고1 딸 오늘 학교 가는데 차분한 음악 들으며 아침 준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수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어떻게 읽어야 되지? OOSOOS 닉네임 재밌습니다. 재치가 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편수입니다. 네. 편수연. 아, 그렇군요. 닉네임, 유튜브 닉네임이 이렇군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마음의 여유 없이 살다가 스님의 말씀과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출근길일 텐데 이렇게 또 들어와서 함께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민들레님은 새벽에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해 생각의 고착화를 막고 저만의 주체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인 셈이지요. 이번 생에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에서 탈피해 악습의 대물림을 막고 더 많은 존재와 가치들을 수용하는 멋진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들레님 지금 충분히 업그레이드 되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업을 바꿔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잘못된 걸 깨닫는 순간부터 자신의 업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들레님은 이미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우리 민들레님께서 되고 싶은 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용공님, 전 4시 30분에 기상해서 씻고 5시 화엄경 사경 1시간, 6시 천일기도 1시간, 7시 딸내미 출근 챙김, 커피 내리고 울림 동참하는 걸로 하루아침을 시작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대부분이 4시 아니면 4시 반, 5시에 기상을 하시네요. 그리고 중년이네 722평님, 편안히 듣다 보니 회사 도착이네요. 일어나면 정말 출근하기 싫은데 일단 버스만 타면 또 하루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벌써 출근을 이렇게 마치셨고 대근 뉘시님 대근 뉘슈 네.
안녕하세요. 방학 후 두 달 만에 학교 가는 아이들 덕분에 아침이 아주 바쁩니다. 딸내미는 새학년에 긴장하셨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잤네요. 이렇게 새로운 만남은 떨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떨리죠. 네, 박혜호님. 네, 안녕하세요. 춘천 봉덕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혜호 스님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스님, 여기는 설국입니다. 스님, 주지 스님과 온 대중 스님 함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혜호 스님이시죠? 네, 주지 스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춘천 봉덕사 오늘 아침 얼마나 아름다울까. 지금 뭐 제 눈앞에 막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마당에 있는 네, 미륵 부처님 안녕하시지요? 네, 제 안부도 미륵 부처님 전에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춘천 인근 아니면 서울에 계셔도 봉덕사 춘천 봉덕사 한번 사찰 예, 순례하셔서 꼭 여러분들 미륵 부처님 친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마 시원해지시고 마음에 뭔가 적체되어 있는 거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은솔님. 오늘부터 6살 반인 진달래 반이 되어 3층 교실로 간다는 미니. 긴장되는지 배 아프다고 이제 신학기가 만나봅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과 한 반이 되어야 하니 잘 적응할 수 있게 스님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 미니가 6살 반이군요. 그래서 진달래 반으로 가는 모양이네요. 자, 이 시간 엄마하고 아빠가 제주에서 오셨죠? 함께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성민이 화이팅 할게요. 오늘 가서 새로운 친구, 오빠, 언니들 잘 만나길 바랍니다. 네, 자, 울린 게시판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무여스님 들어와서 인사를 남겨놓으셨고 네, 조금 촬영하느라고 힘들었다고요. 네, 고단하지요. 네, 지역을 지방을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향광수불자님이 잡곡 효능의 효능 정보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은 지명스님 음성도 오늘이네요. 요올 오타가 났어요. 지명스님의 음성도 음악도 유난히 힘차고 경쾌합니다. 라고 하셨고 고려청자님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 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 다음에 연사랑 미연 네, 지명스님의 밝은 목소리와 좋은 말씀 좋은 음악 덕분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늘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셨네요. 네, 미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은님이 네 음악 신청하면서 이렇게 남겨놓으셨고요. 서유경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항상 새벽길에 오시는 지명스님 봄이 왔습니다. 상큼한 클래식 선율이 화요일 아침을 기분 좋게 하네요.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경아님, 스님 제가 있는 곳은 겨우내 비나 눈이 충분히 오지 않아 농사짓는 이웃분들이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던 중이었는데요. 어제는 봄을 부르는 듯 많은 양의 비가 듬뿍 왔답니다. 모처럼 기온도 올라서 겨우내 실내에만 있던 화분도 바깥 비나들이 해서 해동된 기분인데 밤새 눈이 펑펑 지금은 나무들이랑 모든 주위가 눈이 소복소복합니다. 하룻밤 사이 봄과 겨울을 왔다 갔다. 그래도 마음은 이미 봄입니다. 격조 높은 음악과 함께 여는 이 아침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경아님도 초창기부터 이렇게 변함없이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강주영님, 네 스님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103배 절 수련을 해요. 아 108배가 아니고요. 네 103배 오타일까요? 네.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오늘은 우리 반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기쁜 날입니다. 올해도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명스님, 아이들에게 힘나는 곡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범어고 2학년 2반
화이팅! 아, 강주영 님이 아마 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늘 이렇게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절수련을 하고 계시다고 함께하는 새로 만나는 이제 반편성이 되니까 새 학기에 새로 만나는 아이들에게 힘나는 곡을 하나 들려주십사 했는데 네, 힘나는 곡 한번 준비 오늘은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자 김은하님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우리 범어고 2학년 2반 화이팅하면서 힘찬 곡을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은하님은 건조한 날씨에 탄비가 내리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 보내세요. 스님 법년사에서 소래산이 보이실까요? 라고 했는데 소래산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선행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울림 방송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밤새 비가 내리더니 아침은 깨끗하고 화사합니다. 3월 새로운 아침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네 기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하고요. 우리 신선미 불자님 아유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명스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비가 올 것 같은 이 화요일에 스님 목소리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후미히대와 오롯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군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늘 함께하고 계시죠? 후미대 불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려청자 불자님이 오늘 동경은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삼나무 꽃가루가 잠잠해지니 좋습니다. 오늘 치킨집 이야기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국의 착한 식 땅이라고 다른 분의 식사비를 보시하고 어려운 누군가가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한국에 가면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고려청자 불자님이 동경에서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함께 할 곳은 이보연님이 신청을 해주셨죠. 윤극영의 반달입니다. 최용호가 이끄는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신 곡 이보연님의 신청곡으로 윤극영의 반달을 오늘은 노래가 아닌 연주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최용호가 이끄는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연주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화요일 시간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설화를 들으며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고 정화하는 법정스님의 맑은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동화 같은 짧은 한 편의 이야기지만은 듣다 보면은 그 안에 숨어있는 삶과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책의 13번째 이야기 구도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는 눈은 쉬 멎을 것 같지가 않았다. 허공에는 마냥 뿌옇게 묻어오는 잿빛뿐이었다. 한 젊은 사나이가 눈길을 걷고 있다. 푹푹 빠지는 길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굳게 닫은 입, 무뚝뚝한 코, 불꽃이 튀기는 듯한 눈의 정기. 그는 아까부터 눈길을 걸으면서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금까지 읽어온 그 많은 책들, 인간의 성장사에 끼친 그 고전이란 것들을 찾아 얼마나 많이 헤매었던가. 마치 등반가들이 늘 새로운 산정을 찾아 정복하듯이, 그리고 지혜롭다는 인격들을 찾아 헤맨 적은 얼마나 많던가. 그러나 무수한 그 서적과 인사들도 그가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반은 끝내 채워주지 못했다. 그가 그렇게도 줄기차게 찾아 헤맨 것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공허한 회색 이론이 아니었다. 생명이 통곡할 수 있는 목소리가 가슴을 치는 싱싱한 그 목소리가 진정으로 그리웠던 것이다. 도량이 넓고 큰 그였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걸을 때가 많았다. 몸도 야이고 마음도 야이어 갔다. 그가 지금 눈에 묻혀 분간도 할 수 없는 산골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위 끝 낡은 암자에서 아홉 해 동안을 줄곧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한 노승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노승은 이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온 뒤 10년이 가까워지도록 바깥 출입이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칡뿌리와 솔잎을 말려놓은 것을 보았다는 나무꾼은 있다지만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길이 없었다. 누덕누덕 기운 옷에 훌렁 벗어진 이마. 수염은 언제 깎고 말았는지 덥수룩했다. 덜어는 법을 물으러 간 젊은 승려들이 있어 아무리 간청을 하여도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승이 10년을 하루같이 이런 벽을 바라보며 화석처럼 말없이 앉아있는 것은 새삼스레 참선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세상이 싫어서 숨어 살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여생이 머지않은 그가 법을 들려줄 제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엄숙하고 처절한 자세인지도 모른다. 젊은 사나이는 불타는 구도의 일념으로 죽기를 무릅쓰고 그 험한 눈길을 헤치며 쉬지 않고 걸었다. 마침내 한 암자에 도착했다. 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집 추녀 아래에서 젖은 옷을 털고 몇 차례 헛기침을 해보았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때 아닌 인기척에 날 짐승만 놀라 푸드득 날았다. 다시 고요해졌다. 빈집 같았다. 문을 잡아당겼다. 안으로 걸려있었다. 분명히 문 밖에는 투박한 집신이 한켤레 있는데도 노승이 만나주지 않아 사내는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선 채 밤을 새더라도 물러가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네, 맑은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D단조 르쉬르 번호죠. 135번, 135의 1번입니다. 프롤로그인데요.
니콜라스 알트슈테트의 첼로 연주였고요. 파질세이의 피아노 연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맑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중에서 구도자라는 설화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은 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버렸다는데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찬눈을 맞으면서 밤을 샜다. 눈은 쌓여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다음날 아침에야 비로소 문이 열렸다. 검은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이 내다 보았다. 허, 네가 오랫동안 눈 속에 서 있었구나. 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다. 젊은이는 왈칵 흐느껴 울면서 부르짖었다. 스님, 원하옵건데 자비의 문을 열어 널리 중생을 건지시옵소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견뎠다. 너의 조그마한 덕과 지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참된 법을 얻겠다고 하느냐. 부질없이 수고로울 뿐 그뿐이니라. 사내는 서리빨 같은 노승의 이 말을 격려의 말로 들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노승에게서 도를 배워야겠다고 비상한 결심을 했다.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았다. 그리고 자신의 왼팔을 쳤다. 하얀 눈 위에 선혈이 번졌다. 동강 끊어진 팔을 노승 앞에 바쳤다. 노승은 젊은 사내를 쏘아보았다. 속으로 이제야 사람 하나를 만났구나 싶었다. 10년의 오랜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모든 부처님이 처음 도를 구할 때 법을 위해 형상을 잊었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팔뚝을 끊었구나. 이만 가까이 오느라. 노승의 말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젊은이는 한 걸음 다가서면서 열띤 소리로 간청했다. 스님, 제게 부처님의 법을, 법의 핵심을 들려주옵소서. 부처님의 법의 핵심은 남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노승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도록 엄숙했다. 진리는 누구한테서 얻어들어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머리를 숙인 채 괴로움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한동안 묵묵히 있던 그는 애원하듯 매달렸다. 스님, 지금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제발 저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그래? 어디 그럼 그 마음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너를 안심하게 해주마. 젊은이는 앞이 꽉 막혔다. 깜깜한 절벽이었다. 어디선가 먼 바다에서 밀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다. 솔바람 소리가 귓전을 스쳤다. 그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울먹이는 소리로 부르짖었다. 스님, 마음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의 얼굴에는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곧은 음성으로 이같이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야 마음을 놓겠노라. 푸드득 맵새가 날자 가지 위에 쌓인 눈이 달빛처럼 내렸다. 그새 눈은 멎어 있었다. 잿빛 하늘이 열린 틈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법정 스님의 명상 에세이집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를 구도자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팔을 잘라서 이렇게 도를 구하게 되는 장면이었죠.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세지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에 수록된 13가지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이 있으셨다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예고를 해드릴게요. 클래식을 더욱 친숙하게 하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스트도 있는데요. 클래식을 만난 붓다라는 책을 출간한 피아니스트 김준희 씨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청취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음악을 들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준희 씨 함께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시간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중년 마보이님이 신청곡을 남겨놓으셨어요.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48번 그중에 4악장 피날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2부에서도 선영님, 영어로 선영유화 쓰시고 선영이라고 쓰셨죠. 행복가정님, 여여심님, 이분년 여여심님이라고 했는데 여여심 스님이라고 써놨네요. 이분년 아리향님, 화연님, 해오스님, 행복가족, 김진실화님, 박순씨, 황지영님, 최공예님. 네, 함께 하셨고요. 유튜브로 중년 마보이님과 선영님이 후원을 해주셨고 계좌로는 안창환님 그리고 배트곰님이 네,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가정님이 진명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7시쯤 아가가 옆에서 깨워줘요. 아바바, 엄마마, 애띠, 뜻모를 옹알이 들으면서 일어나요. 아마 엄마 나 일어나서 맘마 주세요 하는 거겠죠? 라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 희디미 불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가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육아하면서 힘내시라고 우리 연당 미술원에서 협찬하는 기면을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행복가정님 샵 1252번으로 전화번호와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고 우리 중년 마보이님이 신청한 곡 아나톨 피스톨라리가 이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시간 음악 풍경 우리 송드님과 또 훈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